나 위에 옷좀 줘라. 그 뭐야 보라 주머니 들고 와야 돼? 아 그래? 아, 이 새끼 뭐야? 피곤해서 자고 있어. 왜? 낮방하고 왔잖아. 이씨. 애기처럼 오순도순 자고 있어. 시즌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응, 나 또. 와,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엘리베이터 타고 오세요. 안 되겠다. 여러분들, 나 깨달았어. 뭔가 무행토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 방송 자체를 더 열심히 하려면 뭔가 기폭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차피 곧 있으면 또 이사 가잖아. 안 되겠다. 뒷방에 오메키 박아놔야겠다. 저 인간 초심도 찾을 겸 여러분들, 뒷방에 오메키 박아놔야겠다. 안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 뒷방에 캠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그거 옛날 그런 느낌 나잖아. 뭔 말인지 알지? 저 인간도 대가리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절대 안올 거란 말이지. 안 되겠다. 당신 오늘 나랑 얘기할 게 있어. 일로 와요. 뭔 소리야? 당신 나랑 얘기할 거 있어. 일로 와요. 내가 얘기할 거 어디 있어?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했는데 지금. 일로 와요. 뒤에 놔둬, 뒤에 놔둬.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니, 당신 제가 깨달았어요. 무엔터도 좀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내 방송도 좀더 열심히 하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면서, 당신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공개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야방 4시간 하고 바로 또 여기 아니, 와서.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좋지 않나요? 지금 열정?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베스트야. 아니, 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네. 말해볼게요. 네. 당신 뒷방 오세요. 아, 진짜로. 우리 옛날 아. 감성으로, 진짜로 방송 안 끄는 감성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뒷방은 새로운 사람이 해야 재밌어. 아니. 난 이제 10년 전에 유산 같은 존재야. 아니,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게 재미없어. 아니, 그냥 아니,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냥 아니. 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이거를 진짜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다. 말해봐. 진짜. 예전에 진짜 오랜만에 이름 꺼내는 건데, 보겸이 형 감성 알지? 보겸 주정 본 거. 그런 느낌으로. 그니까 너네 여친 있는 거 누구나 알아서 의심 안 해도 안 하죠? 그래서 무엔트 멤버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티티타카 쓰는 거지. 내가 애들이랑 동거를 하라고? 어차피 뒷방이고 너 여자친구 있는 거다 알잖아. 사람들은. 감성 미쳤다. 옛날에 보겸 추정님 느낌 난다. 보겸 추정. 보겸 형님 추정님 느낌. 미쳤다, 감성. 노잼이래. 형이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차차 얘기해 보시고요. 차차? 오케이, 알았어. 일단 가봅시다. 갈 길이 멀어요, 저희는. 뭘 보러 가까운데? 가까워? 응. 멀지 않아? 왜 멀어? 아니, 근데 이거 왜안 찍혀? 아까 있던데? 어디? 최근에 간 그거에? 아까 떴잖아, 방금. 너가 지운 거야. 내가 쳐줘? 응. 아니, 이거잖아. 이거 숫자를 쳐야지. 아니, 숫자 치면 안 나오는데? 나와. 응, 봐봐. 자.
나올걸? 어? 안 나. 나오잖아. 이거 아니잖아. 어, 그러네. 잠깐만. 이거를 내가 쳐줄게. 티맵으로 이게 영. 아, 이렇게 틀딱 같아. 어, 맞잖아. 아니야? 맞는데. 엥? 봐봐, 속초가 나온다니까? 아, 잠깐만. 내가 검색해줄게, 내가. 아니, 내가 할게. 내가 검색해줄게. 어, 됐어. 여기는 있는데. 아니, 티맵에는 있네. 아, 이제 알았다. 이거, 이렇게 치면 됐나? 봉아, 봐봐. 뭘? 이거를, 이것까지 해야 돼. 벨트 했어? 응. 응. 어, 그래? 응. 오, 맞다. 가자. 응. 아, 근데. 아, 근데 맥힌씨. 아, 진짜. 꺾가가. 뭐... 왜요, 여러분? 아니... 아, 이거 뭐 올렸네. 아니, 억가가 아니야. 왜 이렇게 당신한테 호레비 냄새가 나죠? 아, 내가 향수 뿌렸어, 오늘. 아니, 호레비 향수가 있어요? 아, 어, 그거. 아, 진짜. 아, 진짜 향수. 개소리세요. 무슨 아니, 호레비 향수가 있어요. 아니, 의학이가 선물해줘가지고 향수 뿌렸어, 내가. 아니, 뭔 소리예요. 의학이가 옛날에 선물을 해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호레비 냄새가 아니라 남자 향수, 남자. 그 바바샵 가면 뿌려지는 향수 알죠,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호레비 냄새가 난다니까요? 아니,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난다. 그거는 이제 너 인중 내고요. 예? 이 양반아. 말... 의학이가 선물해 준 거라니까. 향수를, 퍼퓸을 그걸 내가 뿌리고 왔어. 오늘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자리인데. 아니 저기 그 뭐야 유란이가 갑자기 무서운 부재중 쩌 있다고 카톡 왔던데 유란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유란이? 유란이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또 안 받는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나야. 유란아. 아, 맞다. 네네. 씨야, 유란이가 당신 거 왜 이렇게 받는지 알겠다. 왜, 왜, 왜? 당신 최근에 유란이한테 고백했잖아, 씨. 내가 뭘 유란이한테 언제 고백해?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유란아. 야. 아니, 저기, 그, 뭐야, 가정방문 가야 돼. 너 이제 갈게. 어, 좀 이따 갈게. 끊어. 아, 이따 처음 가, 처음 가고 있어. 끊었어. 이게 맞지. 가정방문. 주소 찍어놔라, 그래. 가면 돼, 그냥. 카톡으로 주소 보내. 카톡으로 주소 보내. 카톡 주소. 그, 김말 사양한다, 그래. 김말 사양한다, 그래. 주소는 확실하게 가린다, 그래. 뭔 말인지 알지? 지금 남겨놓을게. 주소는, 그냥, 우리 할 말만 하고 끊어. 아니, 그냥 카톡, 단톡으로 보내놨어, 거기. 볼 거야,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안 그럼 진행이 안 돼, 진행이. 맞아. 발 후라이. 아니,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즉흥을 하니까 너무 좋다. 당신 뒷방으로. 당신 뒷방으로 하면 컨텐츠 무궁무진한 게 많아. 근데, 지금 봐봐. 니가 내 와꾸를 봐봐. 너 썸네일 조회수 떨어져. 나랑 같이 살자. 아, 진짜. 합법적으로 말, 아, 내가 그,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말하잖아, 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어차피 나,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할 때 같이 따라가. 아 근데 나 운동하긴 해야 돼. 그래. 아니 그거 아니 봐봐 그거 PTB 그거 두 명이든 한 명이든 똑같거든. PTB 안 내도 돼. 공짜 PT 할 수 있어. 어, 그것도 네, 율리 S 형님한테 2주만 네. 살아봐. 2주만 사람이면 살아봐 이 개새끼야. 근데 내가 율리 S 님한테 운동 배우고 싶어서 저번에 물어봤거든. 율리 S 쌤 저도 운동 배울 수 있나요? 하니까 꽉 차서 자리가 비어야 된대. 그래. 그러니까 내 할 때 같이 하면 된다니까. 아니 당신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아 근데 너랑 있으면 살 더 쪄. 아 야식을 존나 좋아해. 저번에도 여러분들 그 무엔토 회식 끝나고 갑자기 뭐 순대국밥
이전을 해가지고 순대국밥 아니 시켜가지고. 나도 그게 있어. 나도 저기 그 지금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이럴 때 그냥 아니 너의 미친 식욕을 통제를 못 시켜 내가. 아니 나랑 있으면 더 먹으러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찌 됐든 간에 방송이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일상 방송도 할 게 더 많아지고 우리의 취지는 무엔터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게 그게 목적인 거야.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예전과 다른데 좀 그래도 고민의 시간 조금만 주세요.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스케줄 고민도 해야 돼. 뭔 스케줄이네. 당신 스케줄이 지금, 없잖아. 지금 영어 과외도 있고. 영어 과외 받아. 강남이랑 이제 좀 하고. 봉준 씨. 와. 너무 지금 너무 성급해요. 지금 결정이 봉준 씨 너무 빨라. 그러면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일주일에 일주일에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 그럼 되죠? 일주일에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시간. 아니 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그게 있어요. 말 못할 그게 있어요. 예? 아시겠어요? 뭘 말 못해. 이제 저라고 이제 저도 이제 광대지만 모든 걸 방송에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민지 씨. 저도 사정이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나오면 펑 터져. 풀렸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터널이라고. 여기 터널이라서 조금 이제 막힙니다. 의자 좀 세워도 되지? 아, 해주세요. 편하게 하세요. 어, 좋네. 차가 좋아. 아니 저기 뭐야 내일 저기 여행 가는데 내일 누구누구 갔죠 여행을? 내일은? 이만희 웬 보고서? 주다니 오이 토마토 오이 그 다음에 디미 오이 그 다음에 접니 1인 5동생? 진짜? 그렇게 간다고? 원래 이제 남자 두 명 가야 되는데 감성 좋은데? 남자 두 명 가는 것보단 아 지금은 이제, 이게 맞다. 어, 그치. 일봉준의 오동생. 오동생. 너무 좋다. 오동생 가는 느낌으로. 진짜 근데 친한 동생들만 있네. 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양평 가서 그냥 이제 좀 소소하게 힐링하고 올라. 아 감성 좋다. 감성 괜찮죠. 너무 좋다. 감성. 안 그래도 마토가 아까 공방에서 만났는데 말하더라고. 뭐라고? 내일 봉준이 오빠랑 여행 간다고. 마트 계속 이드립 치는 거야. 내일 오빠 같이 가는 거지? 계속 이러길래 내가 난 뭔 소리야 난 들은 거 없는데 하니까 계속 봉준이 오빠가 오빠 간다는데 계속 낚시 시즌하더라고 나한테. 어이가 없던데 진짜. 아니 오늘 공방 어땠어요? 오늘 근데 재밌었어. 아 오늘 그래요? 공방 중에 진짜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진짜? 오늘 또 이제 킹스트도 오고 킹스트 공방 뜬 거 오랜만에 봤어. 그러니까 엄청 잘 안 가잖아. 어떻게 갔어? 수태형은? 소나님이 뭐 꼬셨다는데? 진짜? 소나님도 오고 와, 또 이제 그 트위치에서 오신 분들도 재밌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재밌었어 여러분들 그죠? 재밌었어 나빠요. 아니 저기 그 디프리 갔다며? 대표님도 갔어요? 와 근데 장진수 개또라이던데? 왜? 나 홍철이 형 보는 줄 알았어. 아 씨발 또 과했어? 왜? 과한 게 아니라 대표님한테 형님 사진 찍어요 사진 이러고 형님 사진 나 홍철이 형 보는 줄 알았다니까. 걔 왜 그러는 거야? 뭐 번호 진짜 번호 교환하던데 대표님이랑. 아 걔는 좀 가해 진짜. 아 진짜 형님 됐어. 아 근데 친화력 미쳤던데 걔 친해지던데 금방. 뭐 다음에 아빠랑 하기로 했다는데 대표님이랑. 뭐요? 그래서 연락처 교환했다고 그러던데. 아, 걘 가해 진짜로. 아니 걔 진짜 인싸야 지수는. 이게 뭐가 인싸야? 슈퍼 인싸라니까. 금방 친해진다니까 사람들이랑. 에이. 아 진짜야. 아직 대표님이랑 얘기했어? 얘기했지. 그래?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던데. 뭐라고? 백희미의 호흡이 너무 좋다. 아 진짜야. 그러니까 방송에 텐션 빡 끌어쓰는 게 아니라 너만의 호흡으로 그렇게 쭉 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찐이에요 여러분. 구라면 저 방송 접을게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너무 잔잔하다는 거야. 아니지 대표님이 진짜 진지하게 아니 말씀. 그럼 대표님이 그러면 대놓고 왜 이렇게 동굴 가냐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아 진짜 대표님이 그런 그 얘기를 왜 해? 아 대표님이 또 나 좋아하셔. 오골매죠 오골매. 꼬골매 꼬골매 쪼꼬 대표님. 아니 이번 연도 동굴 안 가기 미션 이런 걸 좀 받아봐.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죠. 솔직히 장담을 못 하고요. 이제 거진 이제 덜 쉬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는 사람들 말에 안 들려. 아, 그래? 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거야. 네가 만약에 너 악마가 누구 속삭여?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있잖아. 어. 남들이 저 여자 좀 별론 것 같다. 사귀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 아, 그래도 이제 근데 나는 직진하고 직진? 싶잖아. 어, 어, 어. 그런 것처럼 남들 말에 안 들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뭐 어떻게 보는데? 확 와 그냥? 존나 화고지. 그래? 그게 존나 잠식해 내 영혼을. 그래서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도는 거지. 아 진짜야 이거는 지금 와서 내가 뭐 마음에도 없는 얘기해서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아 그래? 어 근데 진짜로 말하는 거지. 어 확 와 그냥? 아니 그리고 요즘에 뭐 영어 가회는 갑자기 뭐야? 아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뭐. 한국인 남성분이 이제 여행 유튜버야. 근데 튀르키예 가서 이제 막 대화하다가 이제 그 여성분이랑 결혼을 하더라고.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 대화가 되니까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최소한의 대화는 되는 수준으로 가야겠다. 영어를 배워야겠다. 어. 와 그건 너무 좋은데. 어 그래서 이제 영어과외 받고 있어. 뭐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지금은 한 번인데 좀 적응되면 두 번으로 늘려요. 아 진짜? 뭐 어떻게 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직접 오신다고? 진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근데 별로 안 친해서 집으로는 아니고 집 앞 카페에서 만나서 아 그래? 수업을 해요. 남성분? 여성분. 아 그분이 근데 미국 텍사스에서 16년 사신 분이야. 네이티브 하신 분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잉글리시를 배우는데 한국에만 산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외국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맞잖아. 아 그치. 아니 그럼 외국인이셔? 한국인. 아니 외국인이 신청을 안 했어요. 내가 어플로 했는데 그 외국인분이 신청했으면 나도 외국인한테 받고 싶었지.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외국인 있었으면 나도 외국인분한테 배웠지. 아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가회 하는 거야? 뭐 배웠는데 말해봐. 아 지금은 첫 번째 수업에서는 뭐 했는데?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 어색하니까 서로 자기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뭐 취미 뭐냐 뭐 이런 거 뭐 무슨 직업 하냐 뭐 그런 거 말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벼운 이제 그 여행 회화부터 배우고 있어 일단. 와 진짜? 그래서 호텔 그 예약하는 뭐 그런 관련된 것들 배웠지. 야, 나도 진짜 배울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영어는 방송을 하든 안 하든 배워놓으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 진짜 그래도 시청자분들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자금적으로 여유 있을 때 원래 그런 게 비싸지 않나? 비싸지. 그러니까 일반 회사 다니면서. 밖에 좀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수익이 괜찮을 때도 있잖아. 이럴 때 배워두면 좋지. 오, 좋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뭐지? 휴일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롤 두 판 하는 것보다 과외하는 한 시간이 훨씬 더. 아, 훨씬 좋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 자체가 사람을 일단 만나는 게 그냥 집구석에만 있는 것보다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고. 어? 안 되겠다. 오늘 컨텐츠 나왔다. 여러분들 오늘. 한 3분이나 2부쯤에 봉빡이 영어 가회 할 사람 뽑아야겠다. 안 되겠다. 뽑아야겠다. 안 되겠어. 바로 뽑아야겠다. 안 되겠다. 아 근데 너는 안 돼. 너는 안 어울려 영어가. 왜? 아니 뭐 하면 좋지. 아니 너는 안 어울려. 왜 안 어울려? 넌 한국어 써 그냥. 개소리야. 넌 영어 너 공부에 소질 없잖아. 아니 뭐 갑자기 온가요? 공부 싫어하잖아 너.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영어 배워놓으면 너무 쓸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영어는 근데 쓸 데가 많지. 그러니까 최근형도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배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굴님한테도 한번 배워보고 그렇게 차차 이제 조금씩 넓혀가려고. 지금은 이제 조금 기초는 그래도 쌓아야 되니까 기초 쌓고 그다음에 이제 개구리님한테 한번 배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개구리님이 영어 잘하잖아. 너무 좋잖아. 조금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 예를 들면 상황에 맞게 뭐 약간 데이터는 설정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새끼 이제 진짜 BJ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뭐 야 이제 그냥 좋아 좋아 나중에는 뭐 진짜 동호회까지 가입하겠네. 좋다. 뭔 개소리야. 동호회 아니, 아니, 동호회는 10년 전에 해봤어요 제가. 와 진짜? 난 동호회에서 그 모임에도 나가본 적 있어. 무슨 동호회? 그 동네 친구 구해요. 동호회가 이거였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동네 친구를 구하는 거야. 말 그대로. 진짜? 어.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술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그 나갔어 거기? 어 나가본 적 있어. 그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돼? 거 이제 남자가 좀 더 많아. 한 6대 4? 아 그래? 어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네. 여성분들도 좀 있어. 그래서 친구 사귀었어? 아이 거기서 이제 썸까지 탔어. 오 진짜? 거기서 이제 병원 간호사 누나랑 이제 썸 탔지. 아 진짜로? 근데 이제 술 먹고 나왔어. 갑자기 누나가 집에서 한 잔 더 하재. 손잡고 누나 집까지 데려다 줬지. 아이 새끼 야설 아니야? 진짜 팩트. 말해봐. 근데 앞에 갔더니 남자 한 명 서 있더라고 집 앞에. 지랄. 진짜. 근데 그 동호회에서 만난 형이었어. 그러니까 이미 사귀고 있는데 나랑도 데이트 한 게. 조카 타툰이잖아. 진짜라니까. 조카 타툰 내 형이잖아. 소질 있었어요? 이 새끼 이 새끼 존나 여러분들. 흥미진진했어요 형님들? 이 새끼 여러분들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여러분들 대박인 게 옛날에 갑자기 막 진짜 자기 뭐 썰 알려준다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나서 마지막에 타툰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건 탑툰 광고 받을 때고. 그러니까 탑툰 광고 때. 아니 나는 개인 방송 보고 있는데 아니 나는 오 진짜로 존나 몰입해서 듣고 있었거든. 근데 씨발 거기 탑툰 내용 중에 하나인 거야. 탑툰 이형 많이 해주세요 이지라고 있더라고. 그렇게 스토리 있게 홍보해야 계속 주니까 광고를. 그 당시엔 그랬던 거지. 아니 근데 여러분 방금은 진짜예요. 탑툰 아니에요. 아 진짜야. 나 옛날에 그런 그 어플이 있어.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어. 아니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은 몇 살이신데? 분이 아마 20대 28, 29 이러실걸 아마? Maybe? 진짜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아예 선생님 남친이 있으셔.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다행이네. 아 나 진짜 영어 배우려고 하는 거라니까. 근데 봐봐 영어를 굳이 배우는데 여성분한테 배우는 게 그래도 낫잖아. 아 근데 그건 인정할게. 아 그래. 아 근데 이건 남친이 있으시다니까. 아 근데 닦아놓고 그건 인정할게. 아 왜냐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 솔직히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여자를 보잖아. 그래 누가 과외받는데 칙칙하게 남자 그치,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요 솔직히. 솔직히 PT도 그 헬스 PT도 여자한테 받을 수 있으면 여자한테 받고 싶어. 아니 근데 그건 아니야. PT는 그건 아니야? 남자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 왜? 왜냐면 여성 선생님은 그 원판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뭔가 그 자꾸 힙을 뒤로 빼라고 해. 그 약간 알지 그거 자세. 아 그래? 뭔가 난 딱 고립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아 그래? 좀 남자 선생님 운동 훨씬 잘 가르쳐줘. 헬스는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번 생각해봐. 아니 아 근데 난 그때가 좋았거든 너 뒷방 살 때가. 그래 형방 팬분들도 좋아하잖아. 아 그치? 아 알았어. 아니 적윤종도 오늘 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뭔데? 그냥 끄집어내서 진짜 씨발 걔가 아 걔를 먼저 해. 그래 어 아니 걔가 여러분들 진짜로 거짓말 안 한 게 아니라 맞아. 인생 살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가 제 뒷방 살 때래요. 그래 맨날 나랑 이제 있을 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얘기하러 그래. 가는 거야. 뒷방 해 만약에 한대 진짜로 그럼 무엔터까지 데려와 그냥. 알았어. 진짜 아니 한다고 하면 알았어. 어차피 뭐 하는 경우 같이 하는 데잖아. 그치 그건 맞지. 그래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걔가 이제 인생의 큰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건 맞아. 걔가 밖에 나가는 성격도 잘 아니야. 그치. 사람도 자주 만나는 성격도 아니야. 근데 이제 너가 같이 만약에 산다? 그럼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막 재밌게 놀다 보면 또 이제 맞아. 우울함 바로 풀릴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내가 얘 데리고 올라고. 그건 진짜 괜찮지?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얘 데리고 나와려고. 아 그래. 안돼 서로 힘들 때 힘이 돼줘야 돼.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나도 근데 그때 너 뒷방 살 때가 나도 약간 그래. 우울증이 왔을 때인데 그때 가서 약간 그 치료가 됐잖아. 아 씨발 근데 내가 뭐 살면서. 우울증 치료사야? 아니 뭐 이렇게 다들 우울증이
아니, 왜, 아, 우울증 있을 수 있어. 마음이 다쳐요, 봉주씨. 방송하다 보면, 이제 멘탈 약한 사람들은. 아, 근데, 맞아.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나도, 아, 진짜 개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했는데, 나도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늘어서, 이걸 공감해? 발음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 다 나갔지 않아. 여러분들. 그래, 진짜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 다 나갔지 않아. 나도 멘탈 나갈 때 있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치료해, 이제. 뭘? 멘탈을. 치료해주러 가잖아. 그니까, 너가 제대로 해줘. 아웃사이더야. 상처를 치료해주러 가잖아. 상처 치료해주러 몇 명한테 가야 돼, 내가.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오래 쉬는 사람 입장으로 말해줄게. 말해봐. 지금 오히려 반길 수도 있어. 인정. 왜냐면 인정. 하도 쉬어서 이제 할 게 없거든. 인정. 그래서 롤만 하는 거야. 맞아. 아니 그래서 이 새끼 지금 각을 못 잡고 있어. 그래. 타이밍이 딱 이제 복귀할 타이밍 자기도 애매한 거 뻘쭘해 오래 쉬면. 그래. 아 무슨 언제 어떻게 복귀해야 될까? 그래. 마음속으로는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근데 너가 이제 도화선에 붙여주는 거지. 그리고 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뭐라고? 내가 무엔터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을 때 같이 하자 이러더라고. 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뭔데? 그때는 목표가 있었어 걔. 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뭐였냐면 그냥 스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대 지금. 아, 그 스타 K리그 할 때 있지. 그때였어 스타 K리그. 아, 근데 그때는 지가 주축으로 해가지고 아, 막 그치, 했었잖아. 그치. 아 결국 K리그도 지금 조금 그때랑 상황 달라. 왜? 그때가 한참 흥할 때고 지금 뭐 안 흥한다는 건 아닌데 그때가 이제 전성기 같이 많이 했을 때고 요즘은 조금 그때보다는 살짝 다운됐어. 아니 그걸 떨어지고 이걸 떠나서 지가 흥미 없으면 안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흥미 있게 우리 다 같이 하자 우리 셋이서 크루 하면 얼마나 재밌겠냐. 우리 셋이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와가지고 조리 돌릴만 했지. 우리 그렇지. 셋이서 뭐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거나 막 이런 거 얼마나 재밌겠냐. 에이, 같이 하자. 이 새끼 뒷방으로 오늘 내가 끄집어낸다. 여기. 맞아. 아 진짜 해내야 돼. 그리고 무엔터 가정방문까지 가고 맞아.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끝으로 김봉중 오메킴의 예? 먹을 텐데까지 간다. 아 근데 먹긴 해야 돼. 인정하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 맞지. 이건 배고파. 야, 배고파. 배고파.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배고파. 나 지금도 아니, 배고파. 아니 나도 나 지금도 배고파. 씨발 나도. 왜냐면 아까 내가 회식 자리 처음으로 참석했거든. 공방 끝나고 딱 이제 그 대표님 쪽에 앉은 거야. 그래서 너무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아닌데 그 회사 높으신 분 쪽에 앉은 거야. 너무 이제 불편해서 잘 못 먹었어. 아하하. 그렇지 그렇지. 꼭 맥키님이 앉아야 된대 그 자리를.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먹을 텐데는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가죠? 이자우님? 어? 아 연예인님? 어 이자 아 그분이 뭐 하시잖아. 이자우님이 순대국밥을 열었대. 거기를 근데 방송할 수 있나? 어, 못하나? 뭐 여튼 그래가지고 일단 거길 가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국밥집 어때? 국밥집 어때? 좋지. 국밥집 괜찮지? 어, 괜찮지. 심야에 먹는 국밥. 심야 국밥. 요즘에 그리고 국밥도 잘 못 먹었어. 요즘 딱 그 돌았어. 사이클 돌았어. 인정. 국밥 타이밍 됐어. 나 요즘 고기보다 국밥을 먹고 싶어. 아니 근데 형 나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나 진짜 정윤종이 왜 우리랑 방송할 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왜? 와 씨 화면 보는데 와 와, 나 존나 못생겼는데 옆에 더 못생긴 새끼 있으니까 와 기분이 존나 좋네. 아 근데 이 새끼 존나 어이없네. 와 아니 어깨도 존나 뭔가 넓어 보이고. 와 살좀 뺐다고 지가 덱슨 줄 알아. 와 아니 진짜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봐봐 아니에요. 아니 어깨가 봐봐 넓어 보이잖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와 살 좀 뺐다고 진짜. 아 정윤정 이 새끼. 와 이 새끼 정윤정 와, 개불들이랑 방송하고 있었구나, 너. 아, 어이가. 어? 아, 고토 불러. 어쩐겠다. 와, 나 이 새끼, 정윤종 이 새끼. 근데 윤종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자연스럽게 포샵 효과 봤는데, 우리랑 있으면. 정윤종이, 이게, 지금 봤어요. 쉬고 있는데도, 이상형 월드컵 1등 되고 그런다니까? 헬기가 정윤종 1등으로 뽑았어. 아, 근데 그분은 진정성이 안 느껴져. 난 느껴지던데? 아니, 안 느껴져. 왜? 그 전에 1등급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인데? 연보성. 아. 진정성 없어, 그분은. 그냥 이제, 롤 같이 해보고 재밌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러네. 뭔가 그 이상형으로 한 게 아니라. 맞네. 역시. 진정성 없어. 야, 역시 호구라서 그런 걸 다 알아? 그건 알지. 벌써 다 왔네요, 없지. 여러분들. 오, 왔네? 다 왔어. 근데 은근 가깝다. 우리 집이랑 가까워. 가깝네. 자. 근데 쉬는데 이상형 월드컵 1등 하면 기분 좋겠는데, 그래도? 명분 생겼다 나와야겠다. 그리고 이 새끼.
벚꽃도 있다. 그리고 이 새끼 수요일마다 보잖아. 맨날 나한테 이 새끼 안 보는 척하면서 우리 또 내 방송은 다 챙겨봐가지고 다 알더라고. 근데 난 진짜 그게 좀 신기한 게 쉬는데 왜 꼬박꼬박 축구는 나와? 그게 제일 신기해. 뭐야, 그럴 거면 방송을 하던가. 뭐 축구는 꼬박꼬박 나오면서 뭐야? 그건 안 나오면 내가 존나 뭐라 하니까. 아니 애초에 그냥 그럼 그냥 하지. 아니지, 그거는 원래 선약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아, 그런 거지. 그런 건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 안 나오면 이제 시청자들이 야 신청했는데 야 안 나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해 근데? 뭘? 에이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형. 우리는 진짜 죽어도 아니면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 절대. 왜? 사람 에이.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뭐 저기 띵동하고 해야 될 걸? 아 잠깐만. 멈춰서 한번 보고 해. 보안. 어 기다리면 된다. 누르지 말고. 창문 그 몇 호인지. 어 저 그. 들리시죠 여러분들? 아 잠깐 주소 좀 말하느라 껐으면 잠깐 껐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하는 뭐 안 터지겠지? 나 여기서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근데 너 저번에 한번 와보지 않았어? 아니 근데 않았어? 온 김에 형은 좀 씻고 가자. 나? 어, 형 호랩이 냄새거든. 아 저 구라 좀 치지 마. 아니 정경초한테 물어봐 가서 좀 제발. 이거 새 옷이야. 이거 오늘 새 입은 옷이야. 거. 오늘 입은 새 옷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정경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뭐 없는 말 하겠냐고. 그렇다고? 아 나 이 차림으로 계속 여성분들이랑 아까 인터뷰 줬는데. 아 진짜 비호감 지수였어? 아 너무 비호감이야 형 진짜. 아니 우리 같은 돼지들은 형 살 찌면 비호감이야 형. 아 근데 어떻게 그러면 단기간에 빠지는 것도 아닌데 살이. 어? 빠져라 이런다고 내일 빠져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아니 우리도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할 건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 여기다 대고 갔다 오자. 어? 여기 있다. 아 안 되네. 안 된다. 아, 여기잖아. 여기야? 어. 어? 이거 대도 되는 거지? 어 맞지? 못 봤어. 나는 니만 봐놓고 맞지야. 봤어. 아니 대도 되는 거잖아 이거. 어 대도 되는 거지. 진짜 잘. 아니 그 저거 그거 해. 내려? 삼각대 해가지고 그 아 같이 내리자. 가려야 돼. 또 이상한 애들 많기 때문에. 조심히 천천히 해. 천천히 주차. 아이 형 그렇게 주차를 잘하면서 왜 맨날 나한테 시켰었대. 주차 존나 스무스하게 하는구만. 아 형 먼저 내려. 맞지? 아 너무 좁다. 어. 삼각대 있어? 어 여기 어디 있어. 그거 들고 내려. 뽑아서? 아 줘. 아 이렇게 놔두고? 어. 문 안 열어주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 잠시만요. 소리 좀.
아니 일단 운 좋게 얘가 열어준 게 아니라 그게 됐는데 띵동 눌러야겠지? 눌러야지. 내가 눌러볼까? 어 눌러. 이제 사는 주민과 이렇게 됐는데 열어준 게 아니거든요. 윤종아! 어? 띵동 해봐. 아니 불이 켜져 있으면 이거 수화기를 들었다는 건데? 어? 그래? 윤종아! 살아있나 불 올렸어 열어봐. 어? 꺼졌어. 다시 누를까? 어. 종아! 종아! 열어줘. 대화부터 해보자.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우리. 타이밍이야, 지금이야. 얘기부터 해보자. 아니, 근데 인기척이 안 느껴지는데? 여기 맞아? 응, 여기 맞아. 인기척이 없어. 없다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안 열어주잖아. 응? 비가 몰라? 비는 몰라. 나도 모르는데? 다시 해볼까? 맞아? 집? 응, 맞다니까. 어? 왜? 안 눌렀는데, 방금? 전화해봐. 왜? 전화해봐. 아, 김민철한테 전화해봐. 김민철 비밀번호 알걸? 아, 근데 나도 알았는데. 집 보겠더라. 야 민철아. 여보세요. 아 잘못 걸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뭐야? 아 다른 번호로 걸었다. 민철이 아니야? 어 다른 번호였다. 민철이. 그러니까 그래. 민철이 옛날 번호에 걸었다 실수로. 응? 어? 근데 민철이 목소리인데? 아니야 민철이 아니야. 이게 진짜 민철이 찐찐찐. 여보세요. 민철아 형 방송 중이거든. 네. 봉준이랑 윤종이 집 왔는데. 조용히 말해. 아, 예? 윤종이 집 비번 알아? 모르죠? 모른다고? 알잖아, 비밀번호. 너 같이 있어, 내가? 지금? 어? 같이 있어? 어, 어떻게 같이 있어? 아니, 비번 몰라? 비번 몰라? 나 모르지, 어떻게 알아? 맞아? 알았어. 알았어. 예. 뭐지? 전화해봐, 알만한 사람한테. 아니. 얘한테 전화해봐. 누구? 윤종이한테 전화해봐. 응. 자고 있나? 얘 롤 들어와 있어? 롤 했어? 아! 토마토 아닐 수도 있다. 토마토? 이거 어떻게 알아, 토마토가? 아까 내가 문 안 열어줄 것 같다 했잖아. 아니, 이거 문 안 열어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얘 없는데? 바뀌면 전화를 받겠지. 어. 전화 안 받는데? 야, 말했잖아. 좀 애매하다고, 이거는. 아니라니까. 이게 자고 있나 보네. 야, 전재민이 안 돼. 나 재민이 연락 줬는데. 재민이 연락해봐. 연락처가 없다니까. 카톡도 없어. 어? 재민이 나도 모르는데? 아니 띵동 다시 해봐. 응? 띵동 다시 해봐. 다른 집에 온 거 아니겠지? 어? 저번에 어떻게 어? 비밀번호 알았다. 이거다. 내 폰에 있어. 내 폰에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여기 찍고 있지? 어. 아씨 바꿨어? 바꿨어. 아씨 네, 네, 네. 아, 나 바꿨어. 주소 여기 맞지? 응? 여기 호수 여기 맞지? 맞지. 아, 진짜? 어떻게 안 갔는데. 새끼.
아는 사람 없나? 이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아씨. 이거? 애매하네. 내가 안 열어줄 것 같아. 괜찮아. 아, 자고 있나?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도 띵동띵동 소리는 잠 깨. 그래? 원래. 윤종이한테 전화를 해. 안 받는다니까. 윤종이를 안 받는다고? 어, 대박? 응. 이게 윤종이 뱃소리야, 칼로리. 어? 어? 어, 뭐야. 데이터가 끊겼어. 아, 노랜도 모른대. 안 받잖아. 안 받아, 안 받아. 집에 없다고? 아닌데. 안 받아, 안 받아. 그치? 아, 내가 말했잖아, 진짜. 진짜 없다고? 아,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열어주고 싶지 않은 거라니까. 같은 동굴러로서 내가 알아, 이거. 애매한 거야, 자기. 생일이 네 생일이잖아. 어. 잠깐. 안 돼, 안 돼. 나 방금 해봤어. 야, 이경민한테 전화해볼게. 경민이 모르지. 어떻게 알아. 맞지? 절대. 아, 로렌 씨가 아는데. 로렌 씨가 그 휴대폰 좀 삭제해줘. 일단 나가자. 밀폐니까. 저 복도에서 나오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됐지? 안 받는다 했잖아. 자고 있다니까. 근데 어. 아 제 원래 그럴 수도 있어. 제 원래 자고 있잖아. 아 늦게 자거나 아직 안 일어났으면 자고 있어. 정신 없이 자고 있으면 아이고. 아니 무조건 자고 있다니까. 저번에는 어떻게 열었어? 아니 저 때는 진짜 그냥 바로 열어줬지. 저 위치는 맞아? 아니 맞단 게. 안 열어주신다. 아니라니까 자고 있다니까. 진짜 아니지 않아? 어 씨, 내 차 아니네? 뭐야? 아 씨. 아쉽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아니 저기 그 뭐야 그 재민이한테 전화해봐서 물어보고 없으면 가자. 번호 있어? 모르지. 아니 재민이 그니까. 아 그래? 버거형한테 물어볼까? 충격감지 녹화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 연, 정윤정이 없다고? 기다려봐.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물어볼게. 아, 근데 절대 모를 것 같은데, 집비번? 재민이도? 왜냐면 니가, 봐봐, 최근에 알았던 번호를 쳤는데 안 되잖아. 바깥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때가 2022년이야. 2022년. 응, 근데 2022년. 최근에 그걸로 치고 들어갔는데 됐어? 아니? 뭐야, 그러면 또라이야? 2024년이야, 미친놈아, 지금. 2년 전 비번을 말하고 있어. 또라이? 아, 재민이 합방 중이래. 아, 그럼 안 되고. 아, 토마토 알 수도 있어. 토마토? 아, 그니까, 아니, 왜 하냐면, 그 맨날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나한테도. 맨날. 그 주소 알려 주소 알려 아,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아. 주소 알려줄 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어. 어 그래? 응. 전화해볼까? 주소랑 같이 비밀번호를 같이 알려줬었어.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걸 한 거야. 전화해볼게.
흑인이도 전화 안 받는다. 디미 라이트 클럽 할 때. 아, 디미도 디미 그때 몰랐었어. 나한테 전화 안 받는데. 아씨. 아, 근데 얘 무조건 자고 있는데. 아. 아, 얘 진짜 떠난 거 아니야? 아, 어디야? 괜찮아. 경민아. 어? 너 정윤종 행방 알아? 그 풀딱딱이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풀딱딱이가 없어. 검색해봐야겠다. 아니, 솔랭 돌리고 있겠지. 아니야. 솔랭도 안 돌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집에도 없어. 실종신고 하자. 아니, 진짜 위험하다,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너 비밀번호 모르지, 집. 모르지 나는. 0000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야, 너 저기 그 뭐야 최근에 안 만났어? 나 최근에 만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럼 밥 먹었는데. 아, 일단 알았어. 모르지 비밀번호는. 응. 아. 솔랭이 16시간 전인데 마지막이? 진짜 어디 떠난 거 아니야? 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마지막이 16시간 전이야. 딱딱이. 자네, 무조건 자고 있어. 아, 아, 열어주고 싶은 거 아닐 수도 있다. 아니야, 윤종이 내가 성격을 잘 아는데, 이렇게 오면 무조건 열어줘. 아니야, 아니야, 몰라, 그래도. 아니라니까. 너는 우리처럼 감정이 소용돌이에 빠져본 적 없잖아. 아, 윤종이는 맨날 내가 말하는데, 그때도 왔을 때 고맙다고 했어. 응? 그래. 그럼 왜 안? 진짜 자고 있는 거야. 얘 원래 자면, 원래 잠기가 어두워가지고 그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아쉽네. 얼굴 보고 싶었는데. 아, 얼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은종이. 아, 너무 아쉽네. 됐다. 유란이. 아. 어떻게 알아, 상우가? 아, 상우가 안다고? 아, 라이트... 전화해볼게. 아, 전화해볼게. 모를걸, 근데, 비번은? 아, 내가 전화해볼게. 야, 여보세요? 상우야! 예? 너 윤종이 집 비밀번호 알아? 어떻게 알아? 어? 아, 잠깐만. 어, 들었던 것 같은데? 맞지? 어. 아니, 야, 그. 마클 단톡방이나 아니면 정윤종 그 톡방에 그 비밀하고 번호를 쳐봐, 번호. 그러면은, 어, 잠깐만. 나도 방금 나왔었거든? 근데 2022년이긴 한데. 아니, 범죄 아니야요? 왜 범죄야, 그게? 아니, 그게 범죄지요? 그게 왜 범, 비밀번호를 그거, 그냥 다 뭐, 그게 왜 범죄야? 범죄 아니야. 어, 잠깐만. 있어? 있는지 봐봐. 내가 비밀 쳤거든? 어, 번호나. 비밀 없고, 비번 쳤는데, 어. 없어, 형. 없어? 없어. 아,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아니, 왜냐면, 나도 집 비밀번호 다 알려주거든. 어, 유, 맞아. 근데 맞아. 윤종이도 알려준다. 나도 알려줘. 어. 서로서로 있을 거니까. 그러면 보자. 됐다, 없다. 그럼. 자고 있나 봐. 아, 그러니까 윤종이 만나는 여자도 없고 이러니까 모르겠잖아. 그니까, 아, 씨. 아니 근데 큰일, 더 큰일 난 게 있어 형. 그러니까 어떻게 다 카톡 왔는데 어. 스토커들 때문에 다 집 공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조심하긴 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또 팩트라. 근데 그건 또 그거라서 어, 요즘 또 집 공개하면 또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 맞아. 어. 아 해체해야 되나? 아 위험하긴 해.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건가, 그럼? 기다려봐, 한 명 있어, 기다려봐. 있어? 어. 우질이 이제 일어났대. 어떻게 근데 지금 일어날 수가 있지? 원래 이래, 얘. 원래 방송하기 10분 전. 10시 반이잖아. 원래 그래. 여보세요? 어, 야, 집 주소 찍어봐. 아, 왜?
가정 방문 가잖아. 가정 방문 임마. 그래. 왜 가정 방문이야? 빨리 찍어. 가정 방문 가니까. 나 지금 집에 남친 있어서 안 돼, 오빠. 알았어. 빨리 찍어. 아니. 이렇게 찍으라 했어. 남친 드립치는데? 귀여워, 아주. 어? 아니, 근데, 아, 정윤종 전화를 왜 안 받지? 아니면 내 거라서 안 받나? 아니, 나도 했는데 안 받아. 아, 정윤종.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러게. 아니, 근데, 어딘가 떠났을 수도 있어. 맞지. 왜냐면 윤종이가 저번에도 쉴 때 여행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 동해 보고. 근데 우리 전화를 안 받을 리는 없잖아. 자고 있다니까, 100%야. 그래, 여행 가서, 여행 가면 보통 초저녁에 도착하잖아. 술 한잔 하고 잘 수도 있지. 에이, 걔가 무슨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아니, 차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안 되나? 여기서 어떻게 차를 알아줘, 윤종이 차를. 비번도 모르는데, 지금. 아니, 차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 바보야. 아니, 뭐, 거의. 어, 야, 어, 우질이 주소 찍었어. 가자. 아, 나를 뭐, 그 추적자의 오조수로 하네. 그 찾아, 집 찾아다니는 사람. 모르지,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우질이 가정 방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5분만 있다가. 정윤종. 아, 괜찮다. 마지막, 어. 마지막 전화해보고 출발하는 아, 걸로.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어. 라스트로?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 젤리톨 씹어도 돼? 어, 어. 없어, 미안한데. 아, 왜 미리 말해주던 거? 왜 꺼내니까 말이, 씨. 존나 씹었네, 졸음 번쩍껌. 이거 맛대가리도 없는데 다 먹었네. 운전할 때 그거 씻고 해야 돼. 맞잖아. 와, 이걸 다 먹었네. 저런 껌을. 왜 놔둔 거야, 그러면. 아, 윤종이 보고 싶긴 하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윤종이 보고 싶었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오정봉 오랜만에 아, 할 수 있었는데. 윤종이. 아. 아, 윤종이 보고 싶은데. 아, 잠깐만. 나 한 명, 나 무조건 아는 데 찾았다. 누구? 아, 그, 재민이 말고 걔 있잖아, 걔. 선재. 선재가 어떻게 알아? 아, 선재가 얘가 거의 뒷방에 살았었어. 아, 어떻게 알아? 아, 진짜라니까. 아, 선재 무조건 알걸? 아, 진짜야, 선재. 아, 진짜야. 선재가 어떻게 알아? 선재야. 네, 여보세요. 네, 형님. 선재 오랜만이다, 선재야.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 선재야, 그 다름이 아니라. 네네. 너 저기 그 정윤종 집 비밀번호 알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씨, 그 뭔지는 알겠지. 카톡으로 한번 찾아서 나한테 카톡으로 한번 줄래? 카톡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봐봐. 뭘 봐봐요? 어떻게 알아? 옛날이겠지 그거는. 아예 안 담게. 이 양반아, 어떻게 하냐고. 미안한데 난 정윤종보다 형이 아는 것보다 난 정윤종이랑 훨씬 더 깊숙한 사이야. 근데 우리 어차피 도원 결의했는데 그냥 열쇠공 불러서 딴 다음에 다시 고쳐주면 안 되나? 아니, 그러고 싶은데. 아, 그럼 법적으로 좀. 그럼 또 법적으로 아, 좀 그래서. 아, 아니 그리고 김민철 그 새끼 카톡 그거 해. 그 새끼는 또라이라서 없어 진짜. 김민철 없어. 왜? 그 새끼도 폰 존나 자주 바꿔. 아. 아, 근데 로렌이가 로렌 씨가 아는데 로렌 씨도 휴대폰 바꿔가지고 없대. 아, 아니 근데 아니 폰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폰 자주 바꾼 사람인데 신기하더라. 민철이한테 카톡이나 해놔 볼게 그럼. 그래 그러니까. 카톡 해봐. 아, 내가 말할게 김민철한테. 이거지 김민철 찐 이거 맞지? 이 새끼도 번호 존나 많이 바꿨네. 뭔데 이거? 이거야. 없어! 그 번호 아니야, 이게 최근에. 아, 이 새끼. 김민철 찐찐찐 번호네? 응. 아. 손 자주 바꿔서. DM이 몰라요, 여러분들. DM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DM이, 씨. 내가 카톡 남겨놓을게. 응. 그, 이분이 그분이랑 친할 텐데. 누구? 아, 윤종이가. 누구? 전태양님이랑 친할 텐데. 아, 태양님한테 이렇게 그건 아니야.
모르겠다. 12번. 비밀. 윤종아, 방송에서 비밀이고 내일 소개팅 나와야 돼. 갑자기? 몇 시? 이건 뭔데, 뭔데, 아임? 어, 이 새끼 뭐지? 우리가 무엔터 언제 만들었지, 형? 이 새끼 무슨 신경 변화가 있었지? 형, 봐봐. 내 2023년 4월 28일 날, 오종봉 크루 만들까? 이러니까, 무슨 크루? 보라 크루? 이러니까, 난 형이 하자면 다 하지. 이렇게 왔었는데, 이때는 뭐, 그니까 이 새끼 진짜. 11월에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그래? 어. 그럼 이때는 또 하고 싶었나 보네. 어, 신경의 변화가 자주 왔네. 신경의 변화가 자주 존나 자주 왔네. 와. 그때는 한다고 했었어? 진짜, 진짜 기분파네. 와. 아, 근데 아는 사람은 아, 박재혁 성님 모르겠지? 몰라, 몰라. 그건 모르는데, 아무도? 일단 선재 없으면 가자. 어쩔 수 없어. 아, 이게 좀. 아, 무조건 자고 있을 텐데. 아쉽다, 맞지? 여기까지 온 김에 얼굴은 바꿔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지지쳐야 될 듯. 알 것 같은 사람 한 명한테만 전화해볼게. 걔가 어떻게 알아? 아, 얘 알아. 왜냐면 얘가 똑순이라가지고 이런 거 다 알아. 그럼 뭐해, 이제 전화 안 받는데. 이제 전화 안 받아. 왜 내 전화 안 받아? 너 숫자가 아니잖아, 이제. 자고 있나 본데? 지 전화 잘 안 받으면 다 자고 있고, 무슨. 이럴 수가 없네, 한참이지. 전화를 안 받네? 이제 네 전화 안 받는다고. 왔어? 전화하고 없으면 가자. 오지리 집으로. 보통 근데 이렇게 친한 사람들 알려주는데 귀찮아서, 그지? 열어주기 귀찮아서. 그니까 그거 말하는 거야. 가자. 주소 좀 찍어주면. 아니면 차라리 이제 윤종이가 뭐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거면 였으면 좋겠다. 손이 고사리 같아. 현재도 없다네. 가자. 그래, 없어. 아니, 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가자. 어때? 아이스크림 아니면 맛이 어?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멀어? 아니, 야, 아니, 왜 이렇게 멀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왜 이렇게 멀어?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은? 어? 멀다고 하니까 예측하는 거지. 아니, 아니, 동물 아는데? 아! 아, 알아? 아는구나.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림동이 이렇게 멀어요? 신림이 어디야? 신림이 이제, 서울로 치면 왼쪽 아래. 관악구. 서울대 입구 있죠. 아,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갈 데가, 무엔터, 저기, 가정방문 하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네요. 예. 네.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이런. 오지리가, 오빠 그냥 국밥이나 처먹어. 너무 멀어, 이러는데? 아, 근데 너무 멀다. 그러게. 거기 한 시간은 너무 멀었었는데.
그래서 저 야 막 집 가고 그런 거 보기 좋더라. 공화. 응? 화해해가지고 집 가고 보기 아 보기 좋더만. 아 의학이 집 가면 되잖아. 의학이도 전화 안 받았잖아 아까. 아니야 의학이 전화 안 했어. 내가 걔 무서워서 안 간 거, 아 전화 안 한 거지. 의학이 집 가면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왜? 어? 남친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걔는 진짜 없어. 걔 너 무섭다며 강아지. 아 근데 뭐 컨텐츠 망했는데 그래도 내가 해봐야지. 아 그래? 어. 극복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줄게? 그래. 어. 전화해봐. 나 의학이 집 주소도 알아 난. 아 진짜? 응 한번 갔었으니까. 어 전화해봐 그러면. 의학이한테? 응. 아 향이 누나 강남이라고? 그게 왜요? 어 근데 의학이보다는 향이 보고 싶은데. 어 그런가? 어 향이 오랜만에 괜찮지. 그런가? 전화 한번 해봐 일단. 향이 누나? 향이 누나가 나 의학이가 나. 형이 안 본 지 오래돼서 형이랑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밥 먹으면서? 그래? 아니, 난 의학이가 나은데. 그래? 전화해볼게. 어. 어머, 어차피 너가 그럴 거 왜 뭐하는 거야, 진짜? 근데 의학이 내가 전화하면 받은 적이 없는데? 아이씨, 또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 절대 안 받아, 내 전화. 거봐. 네가 아 진짜? 아니 내 전화도 당연히 안 받겠지. 아니 아니 받을 수도 있어. 어 잠깐만 번호 왔다. 아니 어? 비번 왔어. 누구한테? 아 선재? 어 가볼까? 맞을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우리 어차피 못 들어가. 왜? 보안문을 통과해야 되잖아. 응. 근데 문 집에서 열어둬야 되잖아. 응. 반응이 없잖아 저 보안문도. 그럼 저기서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비번을 이제 못 쳐봐 우리가 저기 안에. 여기 아, 비번도 알아야 돼. 잠시만. 어 주차장도 있다는데? 진짜? 응. 뭐야? 어떻게 여성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남자 선재가 알아?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아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얘는 항상 맨날 이렇게 보낼 때 그냥 그 복사기 해가지고 보내준다니까. 그래? 어. 나도 어. 나도 그래가지고 그거 받았다니까. 근데 삭제돼서 그렇지. 소문이 진짜 남. 가자. 가보자. 시동 꺼. 시동 꺼. 성재가 이걸 해낸다고? 오 아. 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줬어. 성재가 있나 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잠시만요. 이거 좀 끌게요. 거리 좀. 어, 킹 선재 뭐야, 씨. 잠시만, 일단 왔거든요, 잠시만요.
어?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없는데? 어? 집에 없네. 뭐야? 어? 까꿍! 없네? 없어. 뭐야? 숨어있는 거 아니야? 방송 아직 그 열정 살아난 거 아니야? 아니, 그런가? 가보자, 가보자. 아니, 이런 데 숨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신발 당, 동그라미 딱 하나 있는데? 일단 불 좀 켜봐. 민정이니? 어? 얘 어디 갔어? 뭐야? 진짜 사라졌다. 좆됐다. 아니, 진짜 사라졌다. 진짜 사라졌어. 없어. 근데 왜 우리 전화를 안 받아? 진짜 사라진 거지. 아니, 차 키 있는 거 아니야? 어. 불 좀 켜봐, 형. 아, 나도 키울 줄 모르겠어. 안 켜줄 모르겠어. 아니. 이거 어떻게 키는 거야? 아, 그러구나. 어? 아니, 차키 없네. 아, 그래, 내가 나갔을 아. 지금 그 바람 쐬러 어디 가가지고, 이건 또 뭐, 이제 차키 없네. 얘 나갔네. 그래, 나갔을 수도 있지 했잖아, 내가. 아. 아니, 근데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이제 동해 같은 데 가가지고 한잔하고 꺼낸 거지. 전화해봐. 아니, 이 새끼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나 얘, 난 불안한 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거 딱 하나만 있는데, 이렇게? 저거 내가 사준 신발 아니야?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진짜 없어. 어? 어디갔지? 이 새끼 어디갔어?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어디갔지? 뭐 이 새끼 분리수거를 했다고? 근데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그니까 오래 쉬면 원래 이런데 막 쓰레기 많아야 되는데. 이 새끼 방송 일정 아직 남아있나? 어? 없어. 어, 진짜 없어. 숨었을 때만 다 봤는데. 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열어봐. 없어? 없네. 의자만 있네. 헉? 아, 없는데 진짜 없는데. 여기가 마지막 숨어있을 장소였는데. 그니까. 헐. 진짜 없어, 윤종아? 왜? 안양을 왜 가, 여러분들, 얘가? 설마! 어? 러랑 유나랑? 술 먹었다고? 내가 아까 말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에이. 아, 아니겠지? 유나랑 어떻게 알아? 근데 옛날에 유나가 이상형 그걸로 뽑았어. 에이. 어? 아, 진짜 없잖아. 얘는 아니야. 어, 얘 진짜 어디 갔어? 아, 진짜 사라졌다. 와. 진짜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다. 증발했다. 아, 진짜 어디 갔어, 이 새끼 뭐지? 아, 진짜 와, 근데 소름 돋는 게 집 들어온 게 레전드인데. 그러니까, 와, 씨. 일단. 아, 이러니까 띵동에도 안 열어주지, 없으니까. 아. 근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아! 경민이 방송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아, 네. 아, 씨발. 왜? 너와 유나, 경민, 윤종, 2대2다, 진짜. 아, 진짜야. 지랄하지 마. 윤종이 저 사람 잘 안 만나, 만난 사람 없어. 근데 아까 되게, 아까 너 경민이랑 전화했을 때도 목소리, 이렇게 했잖아. 아, 씨발, 안양 가자, 씨발. 안양 가자! 개소리야. 아, 진짜 안양 가야 돼. 형, 안양이야. 맞아? 아, 이상하잖아. 아, 이경민이 놀 중이래. 아, 그래? 응. 경민이까지 안 했으면 100%인데, 진짜. 아, 이게. 아, 윤종이, 그래도, 윤종이 치치는 맡아서 다행이다. 여전하네, 이 스멜은. 뭔가. 어, 얘 근데 진짜 어디 갔어? 뭔가 이 끄끄한 냄새. 오, 얘 진짜 신기해. 나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신기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얘 진짜 아, 근데 진짜 어디 갔어요? 혹시 아레나 그런데 지금 계신가요? 아니야. 전화를 안 받는 게 더 신기한데?
유나님 방송 중인가? 요즘 유나님 좀 보던데. 누구? 김유나님. 아, 유나님 형 지금 목 그거 왔어. 담았어. 아, 그래? 오늘 카톡 했어. 밥 해놓고 기다리자고요? 우렁, 우렁 같지 마냐? 뭐 만들어 집밥 한상 차려놔? 진짜 또라이인 줄 알겠다, 그러면. 우렁 같이 줄 치워주고. 아니, 그럼. 차려놓고 테이블 뻗어. 그러면, 정윤정 올 때까지 노방종이야? 향이 누나 불러서 부탁하자. 이거 컨텐츠 나왔다. 향이, 향이 요리 잘하잖아. 향이 누나 요리 잘하잖아. 향이 요리 개 잘해. 무렁극시 간다. 향이 방송 중인가? 네, 전화해볼게. 어, 그래, 나는 괜찮다. 어. 열로 온나, 열로. 주소 찍어야 되니까 열로 온나. 열로 온나! 아니, 그, 장 보러 가야 돼, 우리, 누나 와가지고. 그, 누나? 아줌마도 어. 데리고 와. 아줌마, 내는, 내, 별개로 다, 다른 데 있다. 아, 그래? 어, 난 나왔다. 아, 그럼 일단 아줌마한테 전화할게. 누나도 와. 아, 내도 가는 거 봐. 어, 빨리 와. 빨리 와. 어, 그럼 나 오늘 무에터 가. 어, 빨리 주소 찍어줄 테니까 와. 아. 그러면 아줌마 다 부를까? 어, 요리 잘, 집 잘 치우고 그런 느낌. 아, 그래? 어. 그런 느낌. 그러면은 아니면 그냥 굳이 집 치워줘. 그냥 우리가 여기 윤종 없는 집에서 파티나 할까? 우리 도원결이잖아. 아니 우리 도원결이니까 집 치워야 되나? 아 그건 맞지. 왜 우리가 치워야 돼? 어, 여기서 뭐 좀 파티를 하는 거 할까? 집도 좋은데. 아 일단 배고프잖아 우리. 밥 좀 시켜 먹자. 오세요. 빨리 여기 밥 해주러 와야 돼. 우렁각시 마냐. 어, 주소 찍어줄게. 바로 와, 와. 바로 와. 네. 아, 근데 윤종이는 진짜 사람, 윤종이는 진짜 인생 잘 살았다. 인정. 윤종이 집에 뭐 한다고 하니까 바로 오는 거 봐봐. 사람 진짜 좋아하니까. 어? 얼마나 좋아. 와, 진짜. 근데 진짜 이런 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좀 그렇겠지? 근데. 문제 있을까? 아니 냄새만 빠지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먹고 문창문 열어놓고 냄새만 쓱쓱 빼면 될 거 아닐까? 그건 좀 그렇지. 아 너무 눈치 없다. 휴방하고 있는 사람 집 비번 따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네가 땄잖아. 또라이야. 내가 딴 게 아니라 네가 땄잖아. 나는 나는 저기 압박으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든 선재한테 야 알아내라 해가지고. 아니 근데 가려고 했는데 선재가 갑자기 무슨 어? 띠리 가면서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아, 내 아빠들 알아내가지고. 와, 씨. 잠시만, 일단. 이거 보내야 돼. 아, 근데 배고팠는데 와서 차려주면 또 좋다. 그치? 인정. 어, 그냥 이제 시켜먹는 것보다. 그니까. 라이브로 여기서 딱 해가지고. 그니까. 좋잖아. 식탁보 뭐 없나? 이렇게 식탁보 해놓고 딱 그 감성 알지? 내일까 늦게 들어오더라도 내일이라도 먹으라고. 어, 좋다. 개감성이 딱 보고. 아니, 그래서 그거 보고 윤종이 울면서 복귀한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어. 아, 진짜로? 쪽지 하나 남겨놓고, 식탁보 같은 거 딱 해놓고. 진짜 따뜻하지? 그게 사람인데. 아니면 그거 어때? 방송을 안 꺼놓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걸? 우리는 없고? 어, 미친놈 아니야, 너? 그냥 겁지 복귀시키게? 속보 정윤종 쏠래고 온이라는데? 확인해봐. 에이 말이 되냐 진짜. 어 그러지. PC방인가? 쏠래고 어떻게 해. 게임 중에 아니랬잖아. 아이씨. 악으로야, 악으로. 윤종이 말이가 저거. 말이 안 돼. 지금 솔랭 돌리는 거. 경민이. 경민이도
시간 전에 러... 아 씨발 이것도 안양 맞네. 아 경민이는 아까 전에 했다고 했다니까. 두 시간 전에 했다고 그러니까 두 시간 전에 하고 딱. 아니 개소리지 완전. 아, 진짜 안 되겠는데. 아니 그리고 아 그리고 뭐 놀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뭐 안돼 그래. 안돼 왜 우리 애들 안돼. 안 된다고. 우리 애들 드립이야. 학동에서 안양 가까워. 아 이것도 진짜네. 안양 1번가에서 만났네. 아 지랄하지 마. 아 경민이 집이야. 네 전에. 안 봤잖아. 씨. 싫어하잖아 원래. 이 새끼 왜 안 받아? 아 씨발 이것들 안양 맞다 씨발 비상. 안양이야. 아 로아나 유나 전화해봐 그럼 받는지. 안 받으면 100%야. 아 씨 맞잖아. 말했잖아 내가. 100%다 이거 쥐새끼 같은 놈들 찍찍찍찍. 그럼 안 받는 거 아니야? 아니 형 그 같은 말이 돼? 잡았다. 아니 네 명에서 술. 왜 내가 이런 합리적 의심했는지 내가 스토리를 보여줄게. 어제 경민이가 핀볼을 탔어. 술 먹방 멤버 구하는 핀볼을 탔어. 거기서 러아가 걸렸어. 근데 러아한테 전화했어. 근데 러아가 안 된다 했어. 그게 미안한 거지 러아는. 그래서 오빠 그냥 방송은 나 좀 그런데 혹시 우리 그냥 비방으로 가볍게 마실래? 근데 아 근데 우리 둘이 뭐 윤종이 대신에 윤종이도 같이 볼래? 어 그럼 윤아가 윤종이 이상형 올 때 그거 뽑았었던데. 그래서 같이 볼래? 이렇게 2대2가 된 거지. 그래 봐봐. 어 그래 어 아, 근데 윤종이 오빠 쉬고 있으니까 서울에면 아는 사람 좀 많으니까 안양 올래? 이 씨발 그림 나왔다. 진짜 미친 새끼네. 맞잖아 쉬고 있는데 뭘 맞아 그게. 아 이 쥐새끼 같은 놈들 감히 나를 빼고 놀아? 이건 아니지. 이걸 날 빼고 놀아? 같이 놀아야 되는데 씨. 아니 정윤종 어디 갔냐니까? 아 몰라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건 사라졌다가 증발했다는 표현이 맞아. 근데 시청자 맞아요.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5만 명 가까이 보는데. 뭐야? 아니 뭐야 빈집인데 왜 5만 명 가까이. 아 여러분들 이건 증발했다는 게 맞아. 아 근데 지금 진짜 이거 내가 개소리가 아니야. 진짜 안양인 것 같아. 왜? 왜냐면 시나리오가 딱딱 들어맞아. 말이 안 돼 이게. 어제 러아한테 전화를 했었다니. 어? 안양 특파원 보내자. 아니 내가 러아한테 전화해볼게. 러아 안 받으면 100%야. 아 씨발 왜 전화를 안 받아 다? 내가 말했잖아! 이 쥐새끼 같은 말. 어, 근데 진짜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봤잖아, 아이씨. 아이, 깜짝이야. 러아야! 여보세요? 러아야! 네. 너 러아 맞아? 여보세요? 맞는데요? 어? 러아, 아닌데, 러아? 러아가 아닌데? 아니, 오빠 저 목소리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어, 아니잖아, 러아. 내 소리야, 너 누구야? 아니, 저 환자. 로아 아니... 너 누구야? 저 맞다고요. 맞아? 아 감기 걸렸어. 야 로아야. 네. 너 왜 유나랑 있어? 네? 유나랑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아 유나랑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너 그랬어요. 로아야. 네. 너 윤종이 감고 있니 지금? 네? 제가요? 너 제가 윤종이 감아요? 너 경민이 윤종이 감고 있지 지금. 솔직히 말 한번 봐줄게. 네. 지금 안양 1번가 습격할 수 있어? 우리는 그 정도 파괴력이 있어? 무슨 소리야? 제가 언제 감아요? 지금이라도 말해. 야 정윤종 어디 갔어? 왜 저한테 물어봐요? 왜? 너 그런 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진짜 아이고. 지금 목소리로 어떻게든 이거 안쓰러운 척해서 넘어갈 생각인가 본데. 너 윤종이랑 경민이 감고 있어. 내 촉이 확실해. 너 안양 일본가에 아니, 특파원 아니, 보낸다. 야, 유나 왜 전화 안 받아? 유나요? 몰라. 전화 받으라고 할까요? 어, 전화하라 해. 어, 알았어요. 어. 네. 아, 이 목소리부터 말이 안 된다. 이거 마치 그거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술 게임했다. 지금 뭔가 취한 목소리야. 감추려고 목소리 변조 들어왔다. 어, 씨발. 어, 이런 새끼들이 진짜 딱 망상충. 아, 진짜 나... 술 게임 들어갔어, 지금. 와, 존나 개 현실 육수, 씨. 들어갔어. 존나 웃겼네요. 야, 경훈아, 슬슬 일어나라. 안양 오랜만에 순찰 돌 때 됐다. 어, 이런 새끼들이 어. 딱 이런 거 아니야. 경훈아, 슬슬 일어나. 네키마 애들 풀까? 어, 개 웃겼네, 진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정윤종이랑 술 먹고. 어, 씨발, 무저씨 인 안양 형님 있다. 형님! 안양에서 혹시 보셨나요? 우리 윤종이 있나요, 안양에? 언니. 어, 전화 왔어. 아, 유나잖아. 어, 유나야. 네. 너 정윤종이랑 같이 있지? 어, 저는 모르죠. 어? 뭐?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죠가 뭐야? 너 로아는 이... 알아? 로아는 알아, 그러면? 언니 알아? 모르지. 니네 뭐 하고 있어, 근데? 너 이경민이랑 정윤종이랑 같이 있지? 어, 더블 데이트 하지? 어? 아니에요. 확실해? 확실해. 그럼 안 하면 너네 둘이, 너네 헌팅 술집 갔지? 뭔데? 소리야. 일단 알았어, 유나야. 네. 아니, 그래. 있을 수, 아니, 존나, 존나. 아유,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 삐삐. 근데 이거 언젠간 재평가가 된다. 나의 처리가. 말이 안 돼, 이건. 왔다. 그래도 쉬는데 배심이로 어? 아 잠깐만. 이 새끼 이거를 샀다고? 아니, 아니 이건 뭐야? 어? 장 안 봐도 되겠다. 어? 뭐지? 이게 왜 있어? 아니 등심인데? 이마트에서 산 건데 심지어? 그러니까 얘 왜 있어? 어? 이거 누가 장 봐준 것 같아. 어? 야 계란이 있는데? 5월 10일까지면 최근에 산 건데? 어? 혼자 사는 사람은 계란을 절대 사지 않아. 밥을... 어? 아니 이 새끼가 잠시만 이 새끼가 아침에 줬어 이걸 먹는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밥 파스텔을 개변 부모님이 해주셨을 수 있지라고 하는데 개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절대 아니야 크레미에도 있는데? 나 일단 개변 하나 먹을게. 어 일단 이거 바나나도 있잖아 봉아. 4월 20일까지면은 아니 다 최근에 산 거라니까? 아니 형 말이 안 되는 게 두부가 있단께. 아니 두부가 있다니까 이거 요리를 했네. 아 이게 뭔가 뭐해 근데? 아 파스텔 하나 먹게. 아 개변 나도 개변. 두부가 왜 있지? 아, 두부는 말이 안 되는데. 진짜로? 이거 뭐야 설마 아니지? 아! 이런? 여자가 챙겨줬다. 뭐가 아플 때 이래 일부 물없이 먹으라고 써줬잖아. 포스트잇으로. 와! 아! 약사님이 써줬다잖아, 아이씨. 근데 포스트잇으로 써주나? 약사님은 보통 귀찮아서 까게 써주면 써줬지, 포스트잇에 써준다고? 아이씨. 여기다 있어. 아, 네, 잠시만, 이거 두고 있어봐. 남의 집 존나 떠네. 어, 근데. 어? 왜? 이 새끼 팩을 한다고? 팩이 씨발 근데 종류가 존나 많은데? 이상해. 아, 이 새끼 뭐지? 그건 뭐야? 훈제 오리. 오리? 오리를 왜 먹지? 아니 윤종이 소고기 아니면 난 먹는 거 못 봤는데? 아니 소고기를
TV를 왜 샀냐니까? 아니 이거 요리를 하는 건데 봉아? 아니 얘 요즘 뭐하지? 아 누가 해주거나 이거 4월 12일까지인데? 그래 최근 거라니까. 아니 근데 저 두부가 찐이야. 아 얘 그 다이어트 하나? 바나나도 있고 그런데? 딸기도 있고. 어 딸기가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니까 지금. 어? 봉아. 응? 그래 칫솔 가자. 일로와. 아 거기는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왜? 존나 슬픈데? 왜? 씨발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어 그러네. 아, 그냥 다이어트 하나가 그런가? 뭐지? 왜 저게 왜 있지? 아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너무 신내가 너무 아 그러니까 많다. 집에 아 환기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나. 아 이렇게 쾌쾌하냐 집이? 오 근데 진짜 쾌쾌하다 집이. 아이고 이거 축구하고 와서 그냥 허물만 벗어났네 그냥. 그래 귀찮지 허물만 벗었잖아. 와 지려? 베이지 카우스 존나 밀치를 입었나봐. 와 이게 연습할 때 이거 입고 하나봐. 와 베이지 카우스 우리 그 완전 고등학교 때인데? 와 아니 여기 허물 벗어놓은 거 봐. 아니 얘 여친 없나봐. 없어. 네. 야 이거 빤스도 있다 조심해. 아이 맞네. 야 봉아 맞다. 없어 없어. 여친 없어. 여친 없어. 없어 없어. 그래 우렁각시 해주자 봉아 우리가. 네 우렁각시 해주자. 따뜻한 집밥이라도 이거 먹이자. 안 되겠다 이거 마음 아파. 다 마음 아파. 어? 네. 아니 향이도 나오면 김치찌개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 하자. 맞지? 김치찌개랑 장보고 오라 할까? 아니 우리가 장 보는 게 나아? 뭐가 나아? 솔직히 근데 이 근처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장 보고 오라 할까? 계란말이랑 제육볶음 이렇게 딱 좋아하는 거 약간 해가지고 집 밑에 그러면 계란 순두부 형 뭐 먹고 싶어요? 난 순두부찌개. 근데 실제로 윤종이가 순두부 좋아해. 근데 맞아. 그러면 윤종이가 그리고 제육 좋아해. 제육. 근데 윤종이 삼겹살 좋아할걸? 삼겹살도 좋아해.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오늘 컨텐츠 무렁각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세우고 미리 충전해놔야겠다 핸드폰. 야, 나 정윤종 노래할 수도 있어. 정윤종 아프리카 비밀번호 알아. 아 택시 삼겹살로 제육 그래. 아니, 아, 왜? 아니 그 배민마트가 여기 오나? 내가 찍어볼까? 어.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누나야 그 여 우리 우렁각시 해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야 돼. 내가? 우리가. 누가? 같이. 내도. 그래 누나.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게 삼겹살. 누구 집인데? 정윤종 집. 아. 윤종이가 여친이 있는 줄. 알잖아. 어? 아 말해봐. 아니 여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친이 없어 누나. 없나? 없어 진짜 없어. 하지. 그러니까 들어봐 누나. 그래서. 삼겹살, 형, 뭐 먹고 싶다고? 제육볶음.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계란말이. 계란말이까지. 누나, 그거 알지?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 나갈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가잖아. 위에 씌우는 거. 위에 씌우는 거.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거란 말이야. 어? 그래, 올 때 장보고 와. 야, 근데, 배달이 되네. 돼? 아, 누나, 배달 된다. 그럼 온나, 그냥 바로. 그니까 재료를 가 근데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몰라. 아. 야, 그냥 체인 누나한테 서울하자. 비마트를? 오면서 시키라 하면 되지 체인 누나한테. 아니 우리가 시킬 수 없어? 재료가 뭐 필요한지 몰라. 아 체인 누나한테 장보고 오라고 해 일단. 아니 향이 누나는 좀 오랜만이라 미안한데 체인 누나는 이달의 상을 뽑혔잖아. 그래? 응. 알았어. 윤종인 줄 알았어? 오.
아니 나 그거 형 나 강아지들이 왜 반기는 줄 알았어. 근데 약간 방금 뭔가 싹 지나간 느낌 들었어. 맞지? 어. 아! 죽인 줄 알았어. 형! 응? 여기서 출입 일자 보면 되지 않아? 그걸 어떻게 봐? 출입 일자 볼 수 있을걸? 아파트에 그런 게 있어? 아니 저거 출입 일자 나간 거 볼 수 있잖아.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있잖아 그 등록해 있으면 바보야 차량 등록 바보야. 그거 어떻게 봐? 볼 줄 알아? 아니 난 빌라에만 살아서 몰라. 아니 그래야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그거 뭐 어떻게 알아? 지금 윤종이는 증발했다니까? 아니면 안양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아 뭐 안양이야 계속. 아 난 아직도 포기하지 않아. 안양 드립이야. 안양일 수도 있어. 저거 내가 봐볼까 한번 눌러볼까? 아 일단 이거부터 하고 기다려. 누나 그 비마트를 시켜야 돼. 알았어. 할 수 있어? 도깨비놀이에서 찾아봐. 누나 근데 우리가 정윤종한테 해줄게 들어봐. 어? 순두부찌개. 할 수. 김치찌개, 계란말이. 어. 그 다음에 먹고 싶어요? 제육볶음. 제육볶음. 알겠어. 진미채, 진미채. 진미채까지. 그 시킬 수 있어 누나 비마트로? 진미채, 진미채 집에서 어. 있는 거 좀 가져가려고 했어. 오! 좋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 누나. 왜 못해? 오, 알겠어. 빨리 와. 시켜, 그러면, 누나. 누나 오면 시킨대? 어. 미쳤다. 빨리. 와, 그럼 우리 할 거 없어. 그럼 그냥 여기서. 저거 빨리, 저거 빨리 찍어보자. 뭘 찍어? 저거. 아, 어떻게 하는. 아, 나 어떻게 하는. 아, 잠깐만, 일단 내가 찾고 부를게. 아, 알았어. 혹시 뭐야, 정보가 있을지. 정보. 아, 진짜 장기후방 절대 안 해야겠다. 휴 진짜 내가 만약에 장기후방 했는데 어? 왜? 씨발 왜? 미쳤다 왜? 왜? 씨발 왜? 왜? 윤종이는 없는데 어? 차는 있다 씨발 어? 2024년 4월 5일 2038 8시 38분이지? 입차 전화 들어와 있잖아 4월 5일이면 언젠데? 오늘! 오늘이 4월 5일이야. 지금이. Right now. 맞잖아요. 봐봐. 어, 근데 이게 출차는 안 나오네? 아, 뭐야! 그니까, 이 아파트에 8시 들어왔다는 거야. 8시에? 8시 38분에. 그 사이에 사라진 거야. 술 마시러 간 건가? 아, 누구 만나러 갔거나 술 먹으러 간 것 같은데? 봐봐. 어? 주차 위치도 뜬다, 씨. 어, 주차 위치? 예? 어딘데, 여기가? 안 나오네? 아, 뭐, 카드를 등록해야 돼. 어.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왜 넣어? 뭐야? 이거 찍어도 되나? 어, 이건 찍어도 될까? 뭐야? 아니, 존나 웃겨. 아니, 도둑도 많이 내고. 10시 시계가 다 걸렸다, 씨. 이런, 씨. 야, 우리 존나 찍혔어, 띵동에서. 아, 씨발. 어, 근데. 이거, 그러면 이 집에 누가 왔는지를 볼 수 있네. 아, 우리 도원결이라니까. 1시 38분 누가 왔나 봐볼까? 응? 아, 아 매달이다. 매달이다. 아, 매달이네. 다 매달, 매달 기록밖에 없다, 매달. 아, 씨. 다 매달. 다 매달이네? 아니, 아, 정말 불쌍해. 그러니까, 사람. 어, 어떡해. 다 그, 하, 오토바이 헬멧 쓰고 계셔.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어. 아니,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어. 집에 사람이. 아,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단 한 명이 안 왔어. 배달은 근데 매일매일 시켰네. 그래서 밥은 먹었구나. 아. 동생아. 아.
여친이 비번을 누르지라고 하는데 아니 여친 흔적이 하나도 없어. 없어. 여자의 흔적이 없어. 여자의 흔적. 아까 그 포스트잇 빼고 아무것도 없음. 포스트잇 빼고 여자의 흔적이. 일단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변경해서 여러분들 무런각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맞아 두 분은 좀 다이어트 하나 봐. 아 두부를 어떻게 사냐고. 두부가 개화라니까. 마트에 돈 주면 두부 줘. 아니 그게 아니라 두부를 산 게 개바라고. 다이어트 하나 보지. 개소리야. 두부를 어떻게 사? 아 어디 간 거지 그러면 누군가? 8시에 분명히 어디 나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씻고 그러면 바로 또 나간 거네? 방탕한 생활 하나 요새? 아니 어디를 간 거야? 씻고 진짜 아니 금방 아니 근데 왜 우리 전화를 안 받냐고.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너아랑 유나랑 있는 건데? 우리 전화 안 받을 이유가 없어 윤종이가. 그 무엔터 애들 건드리는 거 그거 아니면 없는데? 어디? 밖에 있으면 전화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어? 헬스 갔나? 헬스 안 해, 윤종이. 헬스들이야. 차 키를 어디다 두지, 근데? 윤종이. 아니, 차를 들고 갔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차 키가 없잖아. 원래 차 키 맨날 여기다 놔둬. 아, 거기 놔둬? 응, 차 들고 갔어. 차를 들고 어디 갔지, 시간에? 아니 방송하기 싫어서 간 걸 수도 있다니까. 너 아까 오는 거 보자마자 나간 걸 수도 있어. 방송하기 싫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그러면 그거 아니면 안양 둘 중에 하나.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윤종이는 그냥 방송하기 싫으면 나한테 카톡으로 방송하기 싫다 말해.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야. 걔는 방송 감정의 소용돌이가 왔을 수도 있지 갑자기. 뭔 개소리야. 내 소리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리고 형이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뭐 계속 뜬금없이 뭐 안양 드립이야 계속. 뭐 안양이야. 아 뭔데 네가 추리를 해보던가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만 내 추리만 반박만 기사만 내. 네가 추리해봐 그러면. 뭘 추리할 건데 너는. 차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차 안에 씨발 어떻게 있어. 아, 난 진짜 딱 진짜 합리적으로 세 개만 말해볼게. 말해. 하나 동해 바다 보러 가기. 둘 안양. 나 내일 그거였어. 아, 세 번째 진짜 오랜만에 클럽. 이거 빨곤 없어. 진짜 난 이거밖에 없어 세 개. 아니 안양은 진짜 그냥 개 말도 안 되는 줄이야. 그럼 네가 추리를 해보라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왜 이제 안양이나 클럽에 조금 그 마음이 가냐면 오늘이 불금이라는 거야. 사람이 제일 많은. 아, 얘 클럽 안 가? 얘 진짜 어디 갔지? 아 일단 모르겠다. 밥 차려놓고 나가자. 예. 아 일단 우리부터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남은 거 식탁고 치우고 우리 일단 먹고 가야지. 따끈하게 먹고 가자. 아니 무런각시라며. 그러니까 우리 거 먹고 이제 차려주고 가자고. 집이 깨끗해서 치울 건 없네. 밥만 차려주면 되겠다. 아니 그래서 아 보호해주네라고 하는데 뭘 보호해준다는 거야? 진짜 안양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진짜 이거 드립이 아니라 경민이가 안 봤다는 거에서 혹시나 모를까? 경민이 아까 방송 아까 전화 받았잖아. 그 뒤로 안 받았잖아. 그리고 아까 목소리 처음에 되게 좋지 않았잖아 목소리가. 너에게 봐봐 너에게 뭔가 숨기고 싶거나 미안한 마음에 좋지 않은 목소리가 나온 거라니까. 처음에 전화하자마자 아니면 꿀에 꿀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말했잖아 처음에 아까. 아 그럼 내가 지금 유나한테 영통을 해볼게. 그럼 됐지? 장난이야 이제 그만하자. 야 진짜 정신인데 진짜. 아니, 나 살다 살다 이경민 너와 정윤정 소유 나왔어. 2대1로 술 먹고 있다는 개드립은 그것도 비방으로. 이제 그만하자. 나중에 쌍욕 먹는 진짜 이건 개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이제 그만하자. 뭔가 없네 진짜. 아. 어때요 여러분 저의 스윗함 지켜주는 모습 어때요 괜찮죠? 이게 스윗함이지 여러분들. 아 근데 카페 의견들이 그거네. 와. 다이어트 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 다이어트 느낌 나 저게. 맞아. 딱 다이어트 아, 식단은 맞지? 식단은 근데 두부는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두부도 그거지. 두부도 다이어트 푸드야. 두부 다이어트 푸드야. 진짜야. 아니 근데 내가 정윤종을 지켜준다는데 지킬 게 뭐가 있냐니까. 윤종이? 어. 아 윤종이 그 아까 사람들 장난을 하는 거 같아. 안양 그거. 아씨 안 되겠다. 이 새끼 진짜 어디 가는지 너무 궁금하다. 진짜 어디 갔지? 어?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찾을게 여러분들. 민철이 전화로. 난 근데 찾는 법 알아. 나도 알아. 난 존나 쉬워. 뭔데? 1분이면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윤종이 저 컴퓨터 켠 다음에 구글 핸드폰 찾게. 로그인 돼 있으면 1분만에 나와. 우리 동원결이니까? 어. 진짜 1분만에 나와. 로그인 돼 있으면. 이게 그거 안 갖고 있나? 응. 일단 두 개 다 껴볼게. 응. 아 근데 진짜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개헛소리 들이친 건데 뭐? 진짜 안양은 아니겠다. 아 진짜 아니 혹시 그런 또라이 아니야 혹시 그런 거 진짜 씨 계속 안양 드립이야 아까부터. 구글 크롬 켜봐. 구글 크롬. 응. 이거는 게임 컴이잖아. 어 그게 메인으로 쓸 거 아니야 중간에 있으니까. 어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근데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 윤종의 아이디가. 응. 안 돼 있으면 못 찾아. 응. 잠깐만. 아 로그인 안 돼 있네. 아 이러면 못 찾아. 로그인 안 돼 있다. 역시. 로그인 안 해놨네. 역시 치밀한 새끼. 그러니까 진짜 지독한 놈이야. 역시 우리한테 하나도 안 주는 새끼. 이제 안 하네 이거를. 이거는 여기 거기도. 어 여기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로그인. 어? 맞아? 어 해봐. 이거 돌려줘. 어 왔다. 어 정윤주 바뀌래. 맞아? 이 새끼. 이거 하니까 갑자기 바뀌라고 카톡 왔는데? 어? 그래도 쳐보자. 안양인 거 아니야? 이 새끼. 아, 씨발. 씨발. 갑자기? 아, 씨발, 배제 안 했다. 로그 왜? 안 해놨다, 씨발. 아, 너 배제 때리네. 아. 나 바뀐데? 어디임? 내가 어디면 돼? 나 바뀐데? 우리는 너희 집. 아, 빨리 와. 아, 따뜻한 밥 차려놨어. 어, 윤종이 전화 왔어. 윤종이 전화 왔어. 왔어? 여보세요? 아, 형, 우리 집 와 있어? 야, 너 어디야? 나 PC방. 지랄하지 마! 진짜인데? 왜 PC방이야? 컴퓨터 있는데 PC방 왜 가? 아, 친구랑 있지. 진짜? 어. PC방을 아니, 갔다고?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PC방 어디, 안양? 어디야? 서울? 아니, 압구정인데? 아니, 압구정? 아니, 너 PC방이야? 어, 나 압구정이야. 아, 그래? 압구정에 PC방.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저 걱정되게. 아, 충전 중이었지. 그래? 아, 걱정했잖아. 빨리, 그, 밥 먹으러 와. 진짜 미친 새끼인 줄 알겠다.
미친놈이라 생각하겠다. 나 빨리 오라 못했다. 아 근데 PC방이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압구정에서 봐봐 불금에 이쁜 여자들. 아 잠시만 전화 왔어. 아니 형 어떻게 들어왔어 우리 집? 너 알지? 야 너 근데 압구정 PC방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지. 아, 불금인데? 아니 나 친구랑 있다니까 지금. 지랄하지 마. 정 영상통화 걸어봐. 아니 형 우리 집 어떻게 들어갔냐고. 아 알지. 너가 비밀번호 비밀번호 카톡으로 보냈잖아. 너 언제? 그 있던데? 내가? 아 근데 너 진짜 PC방이야? 어 그래? 은정아 어? 문 땄어 우리가. 나중에 봉준이가 청구한대. 개소리 좀 하지마. 어 일단 오케이 알겠어. 어 진짜 PC방인가 본데? 진짜 PC방인가 봐. 어쨌든 근데 화났대. 아 뭘 하나 씨 화날게. 얘가 어떻게 하는 몰라 나 몰라. 뭘? 너 단독방행이야. 나 따라왔을 화났다고? 어 좀 화난 것 같은데 봐봐 목소리가. 내가 말했잖아 지금 방송과 그 일반인의 사이라고. 지금 넌 건드리면 안 된 그걸 꺼내버린 것이요. 어? 그놈이 너한테 갔다고 지금 엄청난 것을 건드린 것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 선재는 모르는 일이야. 왜냐면 또 선재한테 불똥 칠 수 있으니까. 그럼 네가 그냥 이거 딴 걸로 해야지. 뭘 땄어 내가. 어 어 나 좀 피곤해서 안 갈게. 왜 아니야. 아, 어? 아니야 빨리 밥 해야 돼. 따뜻한 집밥 먹으면 다 풀려. 따뜻한 집밥 먹으면 다 풀려. 빨리 와. 아, 화 안 났어. 아, 알았어. 우리 도원결이야. 아이씨. 장난치나 우리의 사이를 뭘로 알고 뭔 있어. 뭔 눈치 그거라고. 그래. 있고. 우리 도원결이야. 우리 이런 걸로 막 그렇게 안 돼. 그니까. 오바지, 이거는. 좀 빡쳤나, 근데? 소리가 좀 딱. 근데 얘, 나한테는 좀 약간, 그래도 형한테는 따뜻하잖아. 형이 좀 전화 한번 해봐. 평소엔 그러거든? 지금. 어. 나는 씨발 다 왔단 말이야. 아, 빨리 와, 알았어. 아이, 도원결이라니까 빨리 와. 그냥 저 두 명한테 덮어씌우자. 우리라도 사는 게 맞지, 봉아. 안 왔어도.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니 전화해봐. 형은 또 그래도 윤종이가 또 형한테 엄청 살갑잖아. 아 지금 내가 말했잖아 방송인가 일반인. 아 그러니까 형이 전화해봐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윤종이한테? 그래. 아 나 무서운데. 나도 윤종이는 무서워. 뭘 무서워. 안 받잖아, 치지마. 진짜 화났다, 씨. 뭐야? 윤종아. 어? 따뜻한 밥 먹었어? 아니, 나 밖에 있어. 언제, 뭐지? 언제 들어와? 기다리고 있어. 어? 기다리고 있어, 언제 들어와? 아, 기다리지 마. 알았어, 그러면, 윤종아. 어. 응? 따뜻한 밥 차려놓을게. 빨리 와. 아, 알겠다. 어? 뭐지? 화났다, 씨. 너 때문이다. 진짜 화났어. 윤종이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원래. 아, 형 왜 갔어? 이렇게 장난치는데, 원래 말투가. 그니까. 찐인데? 난 모르겠다, 이거는. 아 근데 네가 나한테 왜 아까 신내 난다는지 알았다. 왜? 발냄새다. 아 씨바! 옷냄새가 아니고. 아 이러면은 정육수 더 하대잖아. 근데 내가 오늘 엄청 많이 걸었어. 아 진짜 씨. 근데 네가 바로 오라며. 그래서 난 못 쉴 것 같지. 근데 화날만 한 건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아 근데 우리가 걔가 우리한테 더한 걸 생각하면 내가 화난 거
우린 보험결인데? 근데 나는 집에 왔다? 식탁보에 따뜻한 음식 차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아? 밖에 갔다 왔는데 집밥 먹는 느낌 나잖아, 따뜻하게. 인정. 어. 아, 그래. 드라마 같은 그런 거야. 인정. 아니, 식탁보 딱 이렇게 누가 있어. 누가 차려줘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인정. 어. 아, 근데 그거 인정. 거의 어머니의 마음이야. 컨텐츠 좋은데? 어. 좋다. 그거 하고.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뭐, 진짜. 아, 따뜻한 밥 차려주겠다는데, 동생 그래. 밥 먹이고 싶다는데, 이거. 그래. 뭔 죄야, 이게. 맞아. 어? 쟤는 아니지, 이건. 아니,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저기, 그 뭐야, 나 그때, 그, 방송 막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찾아왔었잖아. 아, 맞아. 그래, 우린 도원결이 아니, 그리고, 봐봐. 윤종이랑 친한 누나들이 밥 먹이고 싶다는데, 우리가 그럼 그 거절해? 중간에서? 인정. 중개인으로서? 인정. 그렇게 강력하게 차려주고 싶다는데? 인정. 그니까, 우린 중개인으로서. 아, 근데 미안한데, 발이나 좀 씻고 오면 안 돼? 네. 아니, 내가 집주인인데, 아, 이런 건 하나도 안 빡칠 것 같은데, 발 냄새 나는 거 존나 빡칠 것 같아. 아, 근데 별로 안 나? 말만 한 거야. 안 나, 안 나. 네? 너나 씻으세요, 죄송한데. 이 옷에,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묻었어? 선재, 선재는 내가 잘 커버해야겠다. 선재는 잘못 없지. 인정. 어, 선재는 잘못 없고. 그래도 좀 쫄리니까 따스하게 카톡 한 통 남겨놓을까? 어, 이렇게. 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어. 따뜻한 밥. 밥이랑 국, 아, 이렇게 아니면. 국 씻겠다, 윤종아. 이렇게. 아! 아니면. 뜨끈한 국 금방 씻는다, 이렇게.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순두부 먹을 거, 김치찌개 먹을 거. 어, 그것도 좋아. 괜찮아? 어. 순두부, 김치찌개, 이렇게. 어, 선재 왔다고? 선재야, 너한테는 아무 피해 없어. 걱정하지 마. 선재야, 선재야. 넌 최고였어. 선재야, 넌 최고였어. 진짜. 넌 최고야, 그랬어. 선재야. 어, 선재야, 진짜, 넌 최고야. 정말로. 내가 이거, 그거 할게. 저기, 그, 뭐야. 어떻게 보면, 끝까지 책임진다, 선재야. 선재는 우리가 책임진다. 어, 선재야, 너 때문에 그거 됐으니까. 어, 선재야, 고맙다. 커버 친다. 아, 나 근데 좀 발냄새 좀 나는. 아, 아, 빨리, 아, 씻고 와, 아, 진짜. 아, 발 좀 씻고 올게. 왜냐면 다, 다른 사람도 오는데. 아, 이건 아니지, 진짜. 윤종이 아무 말 있나? 아. 윤종이한테 카톡 해야겠다. 윤종아. 윤종아, 화난 거 아니지? 어, 왔다. 문 열기. 어, 됐다. 아, 그래도, 어? 저기 그 뭐야 화날만하네. 에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그건데 여러분들 어 진짜 우리가 그걸로 이런 걸로 뭐 어? 의가 상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도원결이야, 도원결이. 여러분들. 진짜로. 아,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야, 봉아. 응. 깨끗이 있어. 발 냄새 안 나지, 이제? 모르지, 어떻게 알아? 네, 우리는 아무 죄 없어. 왜? 만약에 진짜로 화났다 쳐? 어. 혹시나 모르면 화낼 수 있잖아. 그럼 저 두 명한테 덮어치고 가면 돼.
진짜. 아, 뭐 개소리야. 좀 제발. 진짜. 아까부터 뭐 안양 드립부터 계속. 아, 진짜야. 아니, 근데 이런 걸로 아, 하나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든 개씨 찐친이야. 불알 친구야. 맞잖아. 찐이지. 어, 야, 너 누구 왔어? 왔어? 문 열어줘. 누군데? 어? 안 왔는데? 뭐야? 어? 잘못 봤나 봐. 아, 근데 윤종이 저기 그 뭐야 그 스타투 친구들이랑 만났나 보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전 태양님이랑 친하다니까. 아, 태양님 말고 다른 사람일까? 그 있어, 그 누구? 친구들 있겠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 아, 근데 지금 혼자 살기엔 너무 넓다. 그니까. 너무 쓰리쓰리하다. 너무 그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 그 따뜻한 구수한 집밥 냄새 한번 풍겨주자. 어? 인간 냄새 좀 느끼게 해주자, 오랜만에. 지금 피치마에서 미친 마음씩 그... 먹었을 거 아니야. 어, 왔다, 왔다. 문 열어줘. 어. 뭔데? 누군데? 아무 얼굴이 안 보였어. 아, 그, 배달 왔나 보다. 그럴 수 있어. 어. 근데 내가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장기후방 중이야. 근데 이제 윤종이랑 맥힘이 형이 왔어. 근데 집밥 해놓고 따뜻한 그 구수한 밥 냄새 맡았다? 나 찐텐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 난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어. 내일 복귀해야겠다. 그 따스한 마음 느껴지잖아, 봉아. 이건 따스함이야. 효만 냄새, 인간 냄새. 뿔뿔 풍기는 거 하고, 이거 온 건가? 띵동하면 띵동 소리가 들리겠지? 어? 어, 모르지. 네? 밖에 있는 거 아니야? 어, 가볼까? 어. 아, 윤종이 분노의 솔랭 돌렸대. 아, 씨.